아, 그리고 이번에 속초 가갖고 오징어를 10만원짜리 샀어. 오징어가 금값이야. 오징어 10만원짜리 샀는데 얼마까지 깎았느냐? 내가 딱 7만 5천원까지 깎았어요. 예. 진짜 오징어 원래 이렇게 한 저기 동해 오징어가 가장 그 상품 가치로는 최고인 거 아시죠? 예. 최고의 오징어를 이번에 속초에서 내가 사왔지. 어. 돈 좀 썼지 뭐. 예. 금징어야, 금징어. 3만 3천원대부터 해갖고 4만원, 뭐 4만 5천원, 5만원대 이렇게 있는데, 이제 가장 최고 상품 등급은 일단 오징어 두껍고, 어, 무게감 좀 있고 크기도 좀 있고, 거기다가 이제 오징어가 딱 잘 말려놔가지고 딱 빛에 비추면은 핏줄 같은 게 이렇게 설명하게 딱 보여. 어, 엄청 A급 오징어를 사왔어. 마른 오징어. 그래도 건어물 좋아하거든요. 비싸 비싸. 근데 내가 이제 많이 깎았어. 어, 요거 10만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던 아저씨가 빌드업을 해줬어. 어, 아저씨가 아, 뭐 우리는 뭐 저기 뭐 노래방 같은 거 하시나봐. 그래가지고 아, 우리는 뭐 저기 뭐 손님들 오면은 어, 뭐 도매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라서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얼마예요? 물어보는데 약간 빠꾸미 같았어 그 아저씨가. 그래가지고 아, 사장님, 요거, 내가 진짜 8만원까지 드릴게. 10만원짜리인데. 어. 다른 데 가봐도 가격 다 똑같을 거예요. 어, 얘기하시더라고. 근데 그 집어드는 오징어가 엄청 좋아 보이는 거야. 어. 아, 고민을 막 하시다가. 아, 근데 이건 손님들한테 팔기에는 너무, 저, 좋아 보여서 이건 조금 저기 한다고 그래서 조금 더 둘러보고 올게요. 네 그러세요 하다가 이제 옆에서 딱 자리 꿰차가지고 요거 7만원에 주시면 제가 바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7만원이면 우리 한 푼도 안 남아. 뭐라도 좀 가져가야지. 어, 7만원이면 절대 안 돼. 아 그러면은 카드가로 해가지고 7만 5천원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 엄청 하시다가 그래요. 예, 네, 그래요. 어. 하면서 카드가로 10만원짜리 오징어를 7만 5천원에. 네. 아니 근데 그 가격 줘도 아깝지가 않아. 어. 아 오징어 좀 보여줘야겠다. 이번에 속초에서 사온 오징어 한번 보여줄게. 아 진짜 기가 막혀. 어. 보자마자 야 저거 저 가격 주고 사올만하다 싶어. 네가 너무 높은 데다 올려놨더라. 이거 그 햇빛 받으면 안 되니까. 자, 무지하게 크지. 엄청 커, 엄청. 요거 열 마리 들었어. 요거 열 마리. 완전 프리미엄 오징어. 기가 막힌다 이 오징어. 예. 실해. 무거워. 진짜. 요거는 마리당 25,000원에 마른 오징어 주문해도 어 괜찮아. 호프집 같은 데서 저거 한 마리 25,000원에 팔아도 돼. 그 정도야. 어 7만원은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아직 이제 물가에 대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. 마트 가봐. 말라 삐뚤어진 갈색 오징어 저거 뭐 10개 든 거 막 얼마에 파는 줄 알아? 말도 안 돼 말도. 아, 6만 5천원 막 이래. 어. 그리고 속초 오징어는 이제 오징어 그 대나무로 이렇게 대나무 대에 어, 속초산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약간 품질 보증표처럼 찍혀 있어. 속초 오징어는 어, 속일 수가 없어 품질을. 어. 못 구해 저거. 가야만 구할 수 있어. 아니면 거래처 같이 이렇게 뚫어갖고 주문하든가. 어. 자랑스러워하는 게 귀엽다고? 아니 저거 보통 10만원에 사간다니까.
10만원짜리 오징어가 맞아. 오늘의 메뉴는 호프집에서는 저거 진짜 구라한치고 28,000원 좀 땅콩이랑 이런 것도 조금 얹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스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좀 뭐 방울토마토랑 귤 같은 거 몇 개 딱 얹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슬리라 그러나? 그 장식하는 거? 안주? 마른 안주 장식? 그렇게 해가 쫙 깔아가지고 팔면은 저거 아니면 한치 조그만 거 그런 거 하나 딱 깔아가지고 같이 팔면은 3만원 받아도 되지 저거는 호프집에서. 근데 호프집 말고 이제 조금 안주 비싼 데 있잖아. 그런 데서 팔면은 저거 5만원 받아도 돼. 야 무슨 5만원이야 이러는데 어디 뭐 준코 같은 데 밖에 안 가봤고 가성비 밖에 안 가봤고 잘 모르는데 비싸. 비싸 비싸. 그 중장년층들이 다니는 술집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게 팔아. 뭐든지 중장년층들이 다니는 곳은 그런 데서 이제 팔면은 뭐 5만원 받아도 돼. 달람주점 같은데. 맞아 맞아. 아저씨들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막 가오잡는 곳 있잖아. 그런 데는 5만원 받아도 되지. 이거 형 주세요. 전 이거 먹을거예요. 아니 같이 먹자. 이거 볶음밥 같이 먹기로 했는데 나 이거 다 못 먹어. 다 못 먹어. 왜 밥을 데워왔어? 볶음밥 시켰는데. 1인분이니까. 아 1인분 아니야. 나 다 못 먹어.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허기가 지는 그런 건 아니야. 먹어 먹어. 이건 그 생각을 해봐라. 요걸 하나 시켰는데 나는 비싼 6,700원짜리 볶음밥 먹고 너는 흰밥 먹고 그러면은 풀영상의 사람들이 아 저는 흰밥을 좋아해요 해도 그건 믿겠니? 랄프가 말라가는 이유. 저도 이거를 먹고 싶었으면 두 개를 시켰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걸 먹기 싫어요. 두 개는 내가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다니까. 진짜로 나 이거 하나 또 먹고 안 먹을 거야.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아니 말라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사람들이. 아, 내가 얼마나 또 민심에 대해서 빠꼼인데. 중짜리 3만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오리 봄이 창은요? 야, 오리가 오리가? 기가 막힌다. 오리는 확실히 쭈물럭이랑 로스. 오리는 쭈물럭이랑 이게 맛있는 것 같아. 난 오리 그냥 백숙처럼 먹는 그 오리는 별로야. 이 마스타드에 찍어 먹어야 돼요. 샘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니까. 랄프야. 네? 고추 좀 가져와. 고추. 고추 7개 가져와. 7개. 아 맛있다 이거. 고추랑 먹어야겠다 이거. 고추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여러분들. 아 안되겠다 너무 맛있다. 입맛 터지네 이거. 저 흰밥 먹을게요 그러면. 아니 그냥 먹으라고. 아 왜이래 오늘 진짜. 어? 나 밥 이거밖에 안 먹는다니까.
아니 나 이거 덜어가고 이거 지 볶음밥 다 먹으라고 하는데도 자꾸 지 흰밥 먹겠대. 전 흰밥이 좋아해요. 아 내가 흰밥 먹을게 먹더라도. 아니 난 진짜 안 먹는다니까 더 이상. 내가 내 양을 아니까 얘기한 거야. 오케이? 오케이.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둘이서 이거 시켰는데 볶음밥 나만 먹고 있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? 그럼 두 개 시켰어야지. 그럼 남기잖아. 내가 하나를 못 먹고 나 이거 한 번만 먹고 말 건데. 그럼 두 개보다 한 개 시키는 게 맞지. 그리고 이 볶음밥 두 개에 14,000원, 15,000원씩 쓰는 건 조금 에바 아니야? 그죠. 그건 좀 아니잖아 여러분들. 그 가격 14,000원 쓸 거면 여기다가 고기 양을 더 얹어서 흰밥 두 개 데펴갖고 그렇게 먹고 말지. 어? 맞잖아 여러분들. 합리적으로 써야지. 배달 한 번을 먹더라도. 그 이거 3만원이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. 마늘 오리 기름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맛있다 이거. 기분 좋은 소리. 맛있으면 이렇게 돼지들은 기분 좋은 소리를 내요. 아니죠, 아니죠. 돼지들은 맛있으면 숨소리가 더 싫어져야 되니까. 이 고추도 빨리 먹어봐야 돼. 오리고기 뭐 몸에 좋다 뭐 이러는데 뭐든지 과하면은 안 좋아. 뭐 불포화 지방산도 포화스럽게 먹어버리면 불포화도 포화되는 것이지. 응? 과하게 먹으면 뭐든지 안 좋아 여러분들. 그렇죠. 적당히 먹을 줄 알아요. 고추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무슨 오이고추만 먹는데 이거 전부 청양고추야. 아니 이거 고기만 드세요 형님. 고추랑 잘 어울려. 이거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
야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풀 영상 이제 티몬과 품바 먹방을 좋아해 주신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이 밥을 먹으려고요. 오히려 편해. 같이 사니까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볶음밥이 밥알이 다 날라다니는 밥, 저 밥이라서. 아. 이게. 왜? 젓가락을 쓰다가 도구를 또 수압을 해야 되잖아. 예, 네, 숟가락 큐, 쓰고. 큐버튼으로. 큐버튼으로 수압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아. 그럼 뭐, 그, 뭐 숟가락 포크 이런 거를 좀 조용할까요? 근데 이도리로 가야겠다. 나 이거 먹고 끝. 우리 흰밥 먹어야 되는데요. 같은데. 이제 다 먹어야 돼요, 이걸. 아. 아우요. 소세지를 좀 드세요. 리뷰 써야 되는데 사진 안 찍었네. 여기는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찍으면 되지. 아 이쪽은 음식이 새거기 때문에 여기 찍으면 돼요. 청양고추를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
빨리 음식을 먹기 위해서야. 스팀팩 같은 거야. 매우니까 아 하고 입이 가만히 있으면 아프거든. 통각이야 통각. 근데 여 상태에서 입에다가 계속 뭘 넣어주면 게이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. 그 이제 보법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. 어 스팀팩 같은 거야. 왜 여러분도 장작 생각 불가마 같은 거 생각하면 장작이 막 이렇게 막 끓어 막 이렇게 불이 올라 그때 계속 넣어줘야 돼. 어. 가만히 있으면 더 고통스럽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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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제가 매운 걸 못 먹는 이유가 있었거든요. 매운 걸 그렇게 이겨내야 돼. 계속 뭔가를 쑤셔 넣어라. 마지막에 불 끌 때 우리가 숲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은 잔여 불씨 뭘로 꺼? 물로 끄죠. 물이 없잖아 산에는. 밟아버리죠. 아 뭘로 꺼요? 모래로 덮잖아 이 바보야. 아유 진짜 보이스카우트도 안 나온 놈아. 아니 숲에 모래가 어딨어요? 이게 모래잖아 이게. 이거 딱 이렇게 떠가지고 퍼서 봐봐. 이게 모래다. 밥을 좀 짓뭉개갖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. 어?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짓뭉개갖고 혀에 딱 닿기 좋게 생겼지. 그럼 이걸 이렇게 딱 혀에 대가지고. 소화 성공. 이렇게 불 끄는 거야. 오케이. 이 불은 어떻게 끄실 거예요? 여기 불 불난데 여기도. 보법이 다르지 여러분들. 이거야 이거. 이제 백미 뜨거운 거 밥을 갖다 이제 혀에다 딱 대가지고 치 끄는 거야. 너무 섹시해? 내가 여자였으면 코트 바로 자빠뜨린다고? 어허 자빠뜨린 너 옛날 표현 아닌가요?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쌈무 별로 안 좋아해. 왜냐면 쌈무의 색깔 자체가 약간 민초색이야. 식욕을 해치는 색깔. 뭔 말인지 알지? 민초색이라고요? 어 그잖아 민초색깔이잖아. 민트색이잖아. 민초색은 형 바지가 민초색이고요. 일어나 보세요 한번. 형 바지가 민초색. 색깔이 이렇게 좀 그 저기 호감이 아니야. 호감적인 색깔이 아니야. 근데 막상 먹으면 맛있다. 너나 많이 먹고요. 네. 그러면서 하나 왜 올리세요? 하나 먹는 거지 뭐 그냥. 왜냐면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. 어. 다시는 안 먹어야지 하면서. 아니, 그... 맛 데이터를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으면. 아 알았다. 얘를 조금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. 도감화를 시키는 거. 그렇지. 포켓몬스터 도감. 감 안 잃으려고. 왜냐면 이제 근육이 기억하는 그게 있잖아 운동 선수들도. 네. 또 돼지들도 미감이. 그러니까 뭐 복싱 선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어 약간 이제 좀 치니까
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으니까 복싱 선수들도 아 이쯤 됐으면 이제 뭐 굳이 뭐 줄넘기 할 필요 있나?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줄넘기 잡고 딱 하는데 안 되는 거야. 거기서 이제 잃어버리는 거지. 감을. 그렇지. 그러니까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씩 먹어주는 거지. 내가 잃어버렸던 거에 대해서. 그런 거야. 게임으로 치면 업데이트 같은 거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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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지. 랄프가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거대 기생충이 있어 몸 안에. 몸 안에 거대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. 매년 해충약을 먹는데도 해치가 안 돼요. 내가 봤을 때 한 4m짜리 큰 젓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자가 그럼 제 양분을 다 빨아가네. 그렇지. 그러면 제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형한테 아니,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랄프가 이제 가끔씩 컴퓨터 랄프방에 따로 있어.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그 그림자가 벽에 비칠 거 아니야. 얘가 이제 누워서 자면은 랄프 방에 내가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내 방이 여기 있고 안방이 여기 바로 뒤 그리고 랄프 방이 저기 끝에 있어. 가장 먼 곳에 그러니까 문 살짝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진짜 그림자에 이렇게 촉수가 이렇게 확 이러고 있더라고.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문 확 닫았어. 그렇죠. 몸 안에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그 기생충이 약간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. 대체해야 돼. 이 장면이 궁금하시면 오늘 넷플릭스에 공개하는 기생수를 보시기 바랍니다. 기생수, 기생수, 기생수. 예, 오늘 기생수 공개되었습니다. 제가 먹을게요. 응, 먹어, 먹어. 배부르다. 밥 안 남긴다니까, 우리. 이 드세요. 어머, 어머. 아, 지금 밥을 다 먹었네. 어머, 어머. 못 먹겠어. 아깝다.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 양이 줄어갖고. 줄었다고요? 줄었지. 그건 맞대. 다 먹어, 다. 아유, 고추를 8개를 때렸어. 너무 빡센데. 진짜로 여러분들, 나 화장실 가면 거의 소닉 돼. 소닉 죽을 때 이렇게 흩뿌리잖아. 동전 흩뿌리듯이. 지금 몸속에 동전이 너무 많아. 소닉 마냥 동전 다 모았거든 지금. 상상 그 고추 안에 있는 그 돈 말하는 거야. 고추 자르면 돈 있잖아. 이제 이해했지. 뭔 돈이 나온다. 그 돈이었구나. 요즘 이런 개그가 먹혀. 이게 좀 약간 생각하고 나면은 뭔 소리야? 근데 생각해보면 웃긴 거. 일단 치울게. 아우 잘 먹었다. 커피 하나만 더 갖다 주라.
오케이. 아우 잘 먹었다. 아우 너무 잘 먹었네. 아 한 잔 때리면서 쌈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이제 컨텐츠를 세상에 3시에 시작하네. 근데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. 어쩔 수 없잖아. 나는 노력했다.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. 아니 선원들이 노를 안 졌는데 어떡해. 나 혼자 존나 노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. 아니 노졌는 사람 따로 있고 갑판실 올라가고 망원경으로 막 컨텐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빨리 진행이 되겠냐고. 같이 노를 저어야지. 또 내일은 또 여러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감으로 또 방송해 나갑니다. 와, 맨 안쪽 어금니에 걸렸어. 아, 수술해야겠네. 나 내일 치과 가야겠다. 아, 치질 안 되는데. 와, 깊게 박혔네. 골래 보세요, 요거. 얘는 박지 않을까요? 아. 아, 이거 내일까지 가져가면은 부식돼 가지고 큰일 날 것 같은데. 숙성돼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와, 거의 족발 그 미니족에 있는 그 되게 단단한 그 물렁 그거 있잖아. 그게 낀 것 같아. 와, 거의 그 정도야. 와, 미쳤다. 이거 이물감 이거 지린다. 이거 와.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아무것도 못해. 와, 얘 독하네네. 치실이 내가 입이 조그매갖고 여러분들 요거 여기다 못 걸친다니까? 못 걸어 여기다가. 맨 끝에다 어떻게 걸어. 아, 빠졌어. 다시.
와 미쳤다 얘. 안 빠져요? 어. 아, 입 찢어버리고 싶네. 나왔다. 와, 나왔다. 이렇게 큰 게 걸렸어. 이렇게 큰 게. 이렇게 큰 게. 아니, 이거는 존나 크잖아. 제가 좀 경매하겠습니다. 이거 엄청 크. 아, 이거 말도 안 돼 크다니까, 여러분들. 그거 호트에 흙땅금 막 계속 올려. 아, 음식물 쓰레기 생기잖아. 아니, 음식물 쓰레기 생기잖아. 친환경 지금. 친환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다들 무슨 프레임 씌우는 거야. 음식물 쓰레기 생기면 안 되지.